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빨갛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이 되면 유명한 관광지나 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남한의 단풍 명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월출산이 있고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만큼 단풍도 많이 폈더라고요. 가을의 냄새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가까운데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도 가을을 느낄 수 있고 그 해남에 두륜산이라고 들어봤는데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계절마다 볼거리가 달라서 그 가을은 또 가을 볼거리가 있으니까. 순천만이랑 정원박람회인데 일단 데이트하기가 좋고 사진 찍기 좋고 꽃이 이뻐요. 송광사가 좀 저희 이 순천 시내에서는 좀 꽤 유명한 자리고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단풍이 지금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광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해남 두륜산이나 정읍 내장산, 순창 강천산 등 다양한 명소가 많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신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학교 동창들하고 두륜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내 친구가 창을 잘해요. 창을 잘하니까 단풍하고 창하고 너무 잘 어울린 거예요. 제일 좋은 때는 내장산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별로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원주의 치악산? 거기는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높고 막 화려했었어요. 단풍이. 올출산 입구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암의 올출산은 굉장히 영험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풍놀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내장산 단풍이 그래도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단풍, 그 등산로 길이 좋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가 많으니까 단풍 색깔도 아주 이쁘게 물들고 그래서 좋아요. 전남 지역은 11월 중순까지 오색빛깔의 화려한 단풍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을이 끝나기 전에 지역 명소를 찾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